자, 시작합니다. 보리사 느티나무 가로선 길이랍니다. 신라 눌지왕제 승려 아도화상이 신라 최초로 세운 회동불교의 발상지인 보리사 진입부에 당시 느티나무 거는 직경 5cm 정도 크기의 가로수 490여 분을 식재하였으나 식재지가 모래토양의 제방으로 식재 후 2, 3년간 가뭄이 지속되어 주야가 물조기 작업을 실시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금은 양쪽에 늘어선 수관이 맞닿을 정도로 아름다운 가로수로 성장했다. 또한 안내도가 잘안 보이죠? 설선당이랍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흐르는 물, 시원한 샘물, 오가는 행인 더위에 지쳤는데 시원한 물을 길가에서 만났네. 조그만 샘물 온 나라를 적시니 두번 절하고야 맛볼 수 있네. 큰 나무, 더운 날씨에 식기 좋고 소낙비 피하기도 좋아라. 시원한 그늘 양산만 하니 주는 혜택이 또한 많구나. 코로나 때문에 물바가지를 수거했답니다. 이렇게 소원을 빌어보네요. 여기는 보리사 태조선원입니다. 여기가 태조선원인데요. 스님들이 수행하는 선방으로 내부에 1931년에 조성된 석가모니불 탱화가 봉안되어 있고 수행하기에 좋고 도인이 많이 나 영남 3대 선원 중 제일 도리라는 별칭으로 유명합니다. 양길재 1353년에서 1419년 선생이 이곳에서 스님들에게 글을 배웠으며 본래 선지식인 은봉성수 스님과 승철 스님도 이곳에서 정진하였다고 합니다. 태조선원이라고는 편액이 걸려있는데 민족 대표 33인 중 1인인 오세창 선생의 글씨랍니다. 극락전이랍니다. 신라 삼국 중에서 사찰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찰이랍니다.
탑입니다. 도리사 석탑은 다른 석탑하고 다르게 밑부분이 이렇게 세로로 네모난 돌을 병풍처럼 둘러세웠습니다. 보통 석탑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또 가운데 남쪽에 가운데 문짝도 되어 있답니다. 여기 문짝이랍니다. 벽돌로 쌓은 석탑인 전탑의 양식을 모방해 만든 모전 석탑으로 보인답니다. 조각과 양식과 돌 다듬은 수법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엽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로 되어 있습니다. 보물 제470호랍니다. 풍경 소리가 어떠세요? 여기는 삼성각이랍니다. 세존 사리탑이랍니다. 세존 사리탑.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발견되었답니다. 아도하상 사적비입니다. 나웅선이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궁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나홍선님, 글씨는 박정규. 이 나무가 오얏나무라고 하네요.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피어서 도리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얏나무라고 쓰여져 있답니다. 아도화상이랍니다. 정멸보궁 가는 길입니다. 사리탑입니다.
낙동강이네요. 치키사의 유래랍니다. 치키사는 아두화상이 손가락으로 여기하고 가리켜서 직지로 가리켰다고 해서 직지사라고 이름 지었답니다. 썩 좋지 않네요. 낙동강이 희미하게 보이네요. 저기 앞에 보이는 산이 거모산이랍니다. 서대 직지사의 유래랍니다. 아도화상은 이곳에서 서대에 올라 서쪽에 황악산을 가리키며 저곳에 훌륭한 터가 있는데 그곳에 절을 지으면 불교가 흥할 것이다 라고 하여 그곳에 절을 지으며 아도화상이 바로 가리켰다고 해서 직지사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해우소 옆에 남천을 이렇게 심었답니다. 여기는 세상에는 아직 잎이 물도 안 들었네요. 향과 불교가 처음으로 지내진 도리사랍니다. 풍경이 반겨주네요. 여기가 신라불교 초전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였답니다. 아두화상이 여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불교를 가르치고 그렇게 불교 전파 시작된 곳이랍니다. 너무 많이 달라졌네요. 우와, 이렇게 많이 달라졌네. 모래의 집 우물 한번 가볼게요. 모래가 저 낙동강 여기가 낙동강 옆이잖아요. 상인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신라는 다른 저 고구려나 백제에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와, 몇년 만에 오니까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네. 우와, 너무 많이 달라졌네. 완전히 새로운 마을이 하나 생겼네. 아도화상인가 봅니다.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힘이 아주 약한 고구려 속국이나 마찬가지였답니다. 신라를 불교로 받아들이면서 신라가 삼국통일이 되었답니다. 삼국통일의 마중물이 되었답니다. 불교가. 불교는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기본이지요. 모래가정. 이웃물은 도계 마을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신라 최초의 불교 신자인 모래의 집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구려의 승려 무코자가 신라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왔으나 탄압이 심해 자기 집에 굴을 파고 숨겨주었으며 후에 아도가 왔을 때도 자기 집에 3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머물게 했다고 전합니다. 여기 아도 화상이 여기에 우물가에서 불교를 설파했답니다. 낮에는 머슴살이하고 밤에는 불교 교육을 했답니다. 이렇게 향나무를 아유 자리가 너무 좁아서 잘라버렸나 봅니다. 역사적인 현장에서 좀 안타까운 현상이네요.